없이 넓어진 침대를 박 자고 일어나 너의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아, 가사가 안 보여. 마음이 깊어만 가고 의미 없이 전화기만 자꾸만 들었다 놨다 이 밤이 또 지나가는 게 너무 아쉬워 잠 못 드네. 한 소리야? 하루 종일 네 생각이 온종일 하루 종일 네 생각이 나지는 않더라도 용기를 내쳐 막을 잡은 손에 숨은 가쁘게 뛰어갔고 너는 지금은 조금 바쁘다며 이따 연락하자고 웃고 아무도 없는 작은 방 불빛 아래 짧은 한숨을 내쉬었어 해가 저물고 난 뒤에 아무런 일도 없는 거야 스치는 많은 생각 속에 자꾸 머리만 넘겼지 밤은 깊어만 가고 의미 없이 넓어진 침대를 박 자고 일어나 너의 이불에 들어가고 싶다고 마음은 깊어만 가고 의미 없이 전화기만 자꾸만 들었다 놨다 이 밤이 또 지나가는 게 너무 아쉬워 잠 못 드네 박수 한 번만 주세요 나나나나 랄랄라라라라 랄라라 랄라라라 밤은 깊어만 가고 의미 없이 혼자서만 자꾸만 춤을 추어대 너의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고 마음이 깊어지는 게 또 의미 없는 혼자만의 상처로 지나긴 싫어 이 밤이 또 지나기 전에 너를 내 품에 안고 싶어 유독 네가 보고 싶은 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불러드렸던 첫 번째 곡은 오늘 지금부터 막 이렇게 고운 곡들을 불러드리기보다는 좀 잔잔한 곡들을 저희가 좀 불러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이제 힐링 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그런 방송 그리고 그런 버스킹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또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제가 이제 인천 체대를 나왔는데 그때 이제 저랑 굉장히 친했던 복싱을 했던 그 제 친구가 여자인 친구인데 한 사람이야. 아, 나 진짜 얼마 만이냐 이게 거의 8년 만인가요? 9년? 진짜 오랜만에. 남자친구랑 이렇게 남자친구 와 남자친구예요? 남자친구야?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현명이시군요. 진짜 동안이시네요. 네, 간단하게 저 오늘 지금 되게 잔잔하게 공연할 거라 가지고 조금 이제 막 고운 곡이나 이런 곡들은 안 할 거니까 그런 곡들은 신청도 안 받고 한 10시 정도까지만 공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날씨도 너무 좋고 그래서 뒤에서 계속 폭죽도 터지고 굉장히 시끄럽고 그래서 좀 잔잔하게 불러드리도록 할 건데요. 저는 너의 목소리가 모여라는 프로그램에서 유치원에 간 뽀선이, 뽀선이로 출연했었던 지금 이제 아프리카 방송도 이제 송출을 하고 있는 DJ 뽀연욱이자 유튜버 뽀연욱 뽀선이 채널 관리자인 가수 뽀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럼 평소. 네, 안녕하세요. 저는 히든싱어 조성모피안 시즌2 조성모피안에서 준우승한 가수 모건입니다. 아프리카 TV에서 음악방송 진행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손을 내밀어 주셔서 또 감사한 마음에 이렇게 뵈었네요. 여러분들 너무 반갑고요. 한 번씩 굳이 보러 오지 않아도 그냥 추천이라도 한 번씩 눌러주러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요. 제가 지금 여기 앞에서 버스킹 하다가 이제 좀 잔잔하게 좀 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되게 깨끗하거든요. 그래서 앉아서 앞바다리 하시고 보셨죠? 앞에 보이시죠? 네, 안 들어오니까 네, 치마 입으신 분들 빼고는 좀 앉아가지고 네,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지금 여기 네네네 옆에 좀 드리세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아, 우리 친구는 몇 살이에요, 어머니? 10살이요? 어머님 맞으시죠? 아, 누나라고 할 뻔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 영어 비밀이라서 이런 거, 형 이거 형 아까 드시던 거 맞는 거 같은데. 그럼 이번엔 형이 좀 잔잔한 곡으로, 네, 날씨도 좋고 하니까. 어떤 우울한 거 해도 돼요? 우울한 거요? 좋죠. 지금 어차피 지금 이제 시청자분들도 지금 여러분들, 시청자분들이 지금 60분 보고 계시고, 예,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이 4,700분 정도 계시니까, 지금 제가 4,760분 정도랑 지금 공연을 같이 하고 있어요. 너무 행복하네요, 정말로. 아무튼, 지금 이제, 그러면, 어떤 노래를 형이 해주실 건가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인데, 네.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는. 어느 60대 노부부. 네. 그 뒤에서 계속 이제 소리가 나는 건 언제쯤이면 안 할지 되게 궁금해. 폭죽 저 앞으로 저는 폭죽 싫어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폭죽 공장 사장님들 돈 많이 버시겠다.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폭죽 소리만 나와서 좋습니다. 여러분 박수 크게 치지 마시고 네, 좀 잔잔하게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모두가 떠난다고 여보 내 손을 꼭 잡았어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화원에 기우는데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 하오 여기 날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어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안녕히 잘 안녕히 잘 가시게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네. 와, 되게 잔잔한 노래도 좋네요 네. 꽤 로바에서 낭만 고양이 막 TLC 이런 진짜 정말 더러운 노래들 있죠 진짜 뭐 성대 더럽게 하는 노래들 네, 그런 노래도 신청 안 하시고 좀 잔잔한 노래 신청하시는데 이렇게 좋을 수가 없네요 정말 미쳐버리겠어요 아, 좋습니다 형 근데 진짜 좋네요 이게 저기 지금 뒤에서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전쟁 났냐고 하시는데 그 폭격 아닙니다 진짜 그 저쪽에서 거의 지금 연기 계속 나는데 미쳐버릴 것 같아요 연기가 미친 듯이 나는데 혹시 좀 잔잔한 노래들만 불러드릴 거거든요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신가요? 커플분들 생각해보세요 네. 겨울로 가는다고요? 너무 추워가지고 걷다 보면 너무 추울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네. 그 노래 한번 들어보고 싶었어요 뽀뽀뽀 뽀뽀뽀? 죄송한데 뽀뽀송? 미안해 뽀뽀뽀 친구 자 그럼 다음 곡 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우리 어머님 아버님 혹시 듣고 싶으신 곡 있으신가요? 네 없으세요? 우리 아버님은 있으신가요? 혹시나? 전쟁 난 거 아니니까, 그만, 복중놀이 그만, 누가 지금, 그러니까 전쟁 난 게 아닌데, 뒤에서 계속 엄청난 소리가 났다고 해서 놀라시거나 그러지 마세요. 제가 계속 놀라고 있거든요, 지금. 전쟁 아니니까. 자, 그러면, 없어요. 어머니 있으세요? 잊혀진 계절, 형 잊혀진 계절이라는 곡 아세요? 모르세요. 우리 혹시 듣고 싶으신 곡 있으세요? 우리 한솔량? 네! 저쪽 오늘은 가지마 잔잔한 노래 한다 그랬는데 이제 오늘은 가지마 형 아세요? 오늘은 가지마? 아 모르세요 그러면 제가 아무거나 한번 할게요 죄송한데 제가 서른인데 서른쯤에 신청하시면 굉장히 마음이 섭섭해요 그러면 그냥 제가 한번 볼게요. 꼭 할게요. 아씨, 갑자기 생각나는 곡이 없어가지고 결혼 불러달라는데요? 결혼이요? 혹시 문무님의 결혼? 누가 신청했어요? 이제는 이제 제가 문무는 이제 금지곡이기 때문에 형 모르십니까? 아 무슨 그 문무님이 그 어제 그 어제 문무님께서 그 철공철공 나와가지고 문문 노래 말고 그러면 좀 잔잔하게 녹음나요 다른 노래 불러드릴게요 그러면 좀 잔잔하게 겨울을 걷는다 불러요 좋습니다 겨울을 걷는다라는 곡 불러드릴게요 너무 추워서 안 부르려고 했는데 겨울을 걷는다 인터넷 곡 불러드릴게요 아까 걸었지 근데 어제 걸었어 어제 걸었어? 오늘 안 걸었으니까 걸을게
소묘해진다 너 만난다는 그 사람 얘기를 들었어 아마 뭔 일이 있었나 좋잖아 두드렸대는 심보가 이제 여기까지 발동했었나 떨리기도 나봐 또 어쩌다 친구들에게 그 시절 얘기 들어도 내가 한마디 못한 너를 멋대로 막대먹게 말을 맘대로 막게 받들이지도 못해 내 자신을 난 그게 재미없어 너와 이별에 난 버린 것이 많고 찾을 것이 많고 가는 말마다 머무지를 잘못해 사랑했던 시간 더 좋아했던 그 많은 아픈 날의 걸음네 너와 이별은 또 많은 나를 울게 만들었어 이제 모두 지난 얘긴 거야 시간이 지난 날 처음 날 만났던 그 겨울 속을 걸어가 없이 볼 수 없다 한참기만은 영화를 봤어 아마 주인공이 죽었나 졌지만 또 들었대는 사람들 아마 둘은 다시 볼 수 없었지 그건 영화이니까 어느 주변의 여자가 만찬 그런 어설을 듣고 웃을 때가 아니야 아니 왜 내 얘기를 내가 맘대로 못해 변명도 못해 남탓도 못해 안마도 못해 웃어 이 자식이 난 그게 재미없어 너와 이별에 난 버린 것이 많고 찾을 것이 많고 가는 마음마다 머물지를 잘 못해 사랑했던 시간을 좋아했던 그 많은 아픈 날을 걸었네 너와 이별은 더 많은 나를 울게 만들었어 이제 모두 지난 얘기지만 시간이 지난 날 처음 널 만났던 그 겨울밤을 걸어가 걷다 보면 시간이 많아겠지 들어가자마자 그 여름밤을 걸어가 걷다 보면 마음이 말해주겠지 미안해요 너와 이별에 참 버린 것이 많던 찾을 것이 많던 가는 맘 따라 흘러갔던 시간이 내게 줬던 아픔 힘들었었던 모든 걸 참으라고 말했네 너와 이별은 더 꺼내지도 않는 날이 돼버린 걸 이제 모두 지난 얘긴 거야 시간이 지난 넌 시간이 지난 넌 여름밤을 걸어가 날씨가 진짜 좋네요 그쵸? 그렇게 춥지도 않고 바닷내도 와 안 보이나? 여러분 보세요 저기 와 뭔가 딱 끝나자마자 진짜 뭔가 진짜 겁나 낭만적이네 전쟁 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공격하지 마세요 오케이 전쟁 난 거 아닙니다 딱 끝날 때 맞춰서 틀어주신 것 같아요. 진짜, 그쵸? 딱 듣고 있다가, 딱 끝날 때, 좋습니다. 현웅님 얼굴이 잘 안 보인대요. 제 얼굴이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이게. 아, 그래요? 이게 빛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이쪽으로 해볼게요. 이렇게 할까요, 그럼? 모건님 보여야 되는데. 어때요? 지금은 어떤가요? 빛이 좀. 지금 650명이 지금 아프리카 방송 시청하고 계시는데 감사합니다. 네, 뻥이고요. 65명이에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한 30분 정도 공연하고 마무리 짓고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인사드릴 건데 좀 잔잔한 노래들 있으시면 바로바로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쿨 이즈음 좋아하시면 약간 비슷하게 부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분 저 계속 서 계시는데 앉으시거나 이쪽에 앉으시면 네, 다리가 아프실 것 같아가지고 저 예쁘신 그 훈남 훈녀 분들도 앉으세요. 그 서 계시면 제가 불안해가지고 뒤에 앉으신가요? 와 근데 진짜 잘생기셨다. 혹시 모델이신가요? 아 아닌 건 알고 있었는데 혹시나 한번 해서 물어봤습니다. 근데 진짜 잘생기시고 미남 미녀시네요. 그 이재훈 노래 중에 한 장의 추억. 한 장의 추억이요? 여러분들 연기가 나는데 이거는 불이 났거나 그런 게 아니고 폭죽을 470발 터뜨려가지고 나는 연기라고 좀 죽을 것 같아요. 목이 박살 날 것 같아요. 4억 7천 걸고 싶어요. 한 장의 추억 아니면 뭐 아로아 이런 거. 아로아 역시 역시 히든싱어 조성불별 조선승자네. 감성을 딱 아네. 그쵸? 아로아. 같이 해줄래요? 느렸다 어렸다. 아 저요? 같이 여자가 역시 저기요 누가 여자는 저는 네 추천 그만 눈치 보면서 네 같이 불러요. 그럼 쿨의 아로아라는 거 불러요. 그러면 누나 좋아요? 누나 좋아요? 어둠 불빛 아래 뭐지 이거? 내 머리 이걸로 틀어서 볼게. 어둠 불빛 아래 촛불 하나 이재훈이다. 와인잔에 담긴 약속 하나 항상 너의 곁에서 널 지켜줄 거야 날 믿어준 너였잖아 바라는 거 오직 하나 영원한 행복을 꿈꾸지 마 화려하지 않아도 꿈같지 않아도 너만 있어주면 돼 걱정 마 언제나 이 순간을 잊지 않을게 내 품에 안긴 너의 미소가 영원히 빛을 잃어가지 않게 Cause your love is so sweet You are my everything 첫날 밤에 난 꿈에 젖어 하는 말이 아냐 남겨나지 않아 오직 너만 바라볼 거야 Oh, you're right on my life You know what in my life 내 모든 걸 다 healing 내도 후회하지 않아 오직 너를 위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나레이션 안 할게요. 예, 감성이 좀 커지니까. 때로는 연인처럼. 아 이거 하지 마. 오케이. 안 할게. 힘들 때 너의 그늘이 되어줄게 조성모 내 품에 안긴 너의 미소가 영원히 빛을 잃어가지 않게 Cause your love is so sweet You are my 역시 이두신과 중두승자 첫날 밤에 난 꿈에 젖어 하는 말이 아냐 난 변하지 않아 오직 너만 바라볼 거야 Oh, You light up my life You're the one in my life 내 모든 걸 다 잃는
You're right on my life. You know what in my life. 전날 밤과 이른데도 후회하지 않아. 오직 너를 위한 변하지 않는 사랑을. 아, 조성모다, 조성모다. 깜짝 놀라, 조성모다. 와, 이재훈이다, 이재훈이다. 감사합니다. 자, 좋습니다. 아로하라는 곡인데, 제가 지금 원래 제가 평소에 안경을 쓰는 사람인데, 이게 또 어둡고 그러다 보니까 가사가 잘 안 보이네요. 이번에는, 지금 오신 분들 모르실 테니까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저는 너목보에서, 너의 목소리 보여서, 지원해가 뽀선이로 출연했었던 너목보 뽀선이, 네, 가수 뽀선이라고 하고요. 여기 이제 옆에 계신 형님은 히든싱어 준우승을 하셨죠. 조성모 편에서 준우승자, 네, 가수 모건 형님과 같이 잔잔하게 버스킹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제가, 저도 이 곡을 한 곡 하고 싶어서, 좀 약간, 제가 좋아하는 곡이라서요. 버스킹 때는 좀 가끔 하는 편이에요. 제가 어떤 곡이냐면 나 항상 그대를 이라는 곡. 아, 혹시 뭐 어디 아프신 분 이렇게 하시는데 나 항상 그대를 나 흰상 그대를 이라고 쳐가지고 안 나왔습니다. 잠시만요. 나 흰상 그대를. 제가 또 너목부에서 이선희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네, 추억의 직장을 넘기며 불렀는데 그 노래는 지금 제가 목이 많이 좀 가서 부를 것 같아서 이 노래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아니 근데 여자는 이렇게 편하게 부르는 아니 안 편해요 형. 그게 제가 되게 불편하게 부르는 건데 일단 그 제가 또 예, 인천 분들 되게 많으실 텐데 월미도 오신 분들 중에 인천 아 나이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그 여기 앞에 티박스 여러분들 한 번씩 봐주시고 여기 앉으실 수 있거든요. 다 지금 저희 거니까 이쪽으로 오셔서 이제 앉아가지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여기가 굉장히 깨끗한 곳이에요. 아까 전에 그 청소를 많이 해주셔서 바닥에 앉으셔도 되니까 좀만 더 가까이 와주시겠어요, 여러분들? 네. 여러분 좀 너무 감사드리는 건 제가 이제 이번에 지금 딱 유튜브를 켜봤더니 이제 유튜브 구독자가 제가 지금 89,500명이 됐어요. 구독자 분들께서. 네, 그래서 이번 주말을 잘 버티면 9만 명이 넘지 않을까. 네, 너무 감사드린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네, 지금 아프리카 방송으로도 송출하고 있으니까 한 번씩 봐주시고요. 네. 우리 또 형님 한 곡 또 해주셔야죠. 이번에는 그 이정 좋아하시면 이정 노래 하나. 이정. 이정 좋아하시나요, 여러분들? 이정 뭐? 갑자기 형 갑자기 다시 한번 와 해버리면 그냥 주먹으로 네. 두 곡 중에 하나 할까 하는데 네. 네. 그 나룰리지마 아니면 한숨만 뭐라고요? 나룰리지마 아니면 한숨만 둘 중에 하나? 나룰리지마 그 노래인가요? 네 한숨만도 좋은데 그쵸? 혹시 뭐 듣고 싶으신 노래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뭐 이정 다신 이루가 그만 이 정도도 좋을 것 같고 저 둘 다 좋아요. 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적으로 듣고 이분들이 다행이다 막 이러셨네요. 이정 이 자식들아 이정 혹시 그럼 이정 노래 중에 그러면 형님이 좋아하는 둘 중에 하나 골라주세요. 잔잔한 노래니까 뭘 해야 되죠? 둘 중에 혹시 마음에 드는 노래들이 혹시 있으실까요? 한숨만도 좋고 나룰리지마도 좋을 것 같아요. 나룰리지마 해주세요. 네, 그럼 나룰리지마. 나룰리지마 그 노래요. 슬픈 영화 속에 주인공을 싫어 그 노래 맞나요? 아니에요. 이정 버전이 따로 이정 버전이 또 따로 있어요. 좀 띵띵거릴 텐데 그래도 한번 네, 이거 맞아요. 네, 박수 한 번만 주시겠어요? 네, 저쪽 뒤에도 앉으실 수 있고요. 이쪽도 앉으실 수 있으니까 뒤에 분들이 좀 안 보이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 번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진짜 감사합니다. 역시 매너나 가슴 깊은 그곳에 숨겨놓은 형 진짜 죄송한데 MR이 너무 띵띵거리는데 다른 노래를 틀게요. MR용은 나룰리지마.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앉아주신 분들 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슬픈 영화 속에 주인공은 싫어. 여기 MR 없네. 그냥 띵띵거리는 걸로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럼 그냥 한숨만 좋습니다. 네, 한숨만 해주세요. 네. 이제 여러분들 10분에서 한 15분 정도만 하고 저희 마무리 지을 거거든요. 네. 자리 지켜주신 분들 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유튜브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아프리카 방송도 지금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님. 네. 그럼 요즘에 근황은 어떻게 되세요? 근황은 잘은 아니고 그냥 지내고 있어요. 오. 못 지내시는데. 네, 그냥 잘은 아닌데 그냥 지내고 있어요. 아주 뭐 좋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제 얼마 시간이 안 남았는데 네, 좀 자리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썰었다. 고개만 털구죠. 널 봐야 하는데 내 눈을
사는데 이제 또다시 고개만 떨구죠. 힘겹게 준비했던 마음을 잘하지 못해 난 아파하죠. 이렇게 바보 같은 날 그대는 또 바라보네요. 처음 본 그때 눈빛처럼 사랑한단 말하면 이별이 올까봐 아무 말 못하는 날 어떡해. 잊혀지는 일보단 미치도록 가슴 아픈 건 지금 너 잡지 못해 한숨만. 사랑한다면 사랑. 킬리만자로 피곤 같았어요. 조용필인 줄 알았어요. 힘겹게 준비했던 말들 잘하지 못해 난 아파하죠. 이렇게 바보 같은 날 그대는 또 바라보네요. 처음 본 그때 눈빛처럼 사랑한단 말하면 이별이 올까봐 아무 말 못하는 날 어떡해. 잊혀지는 일보단 미치도록 가슴 아픈 건 지금 널 잡지 못해 한숨만. 참 또 너를 그리워하고 하루가 1년 같아 헤매이겠죠. No, 시작도 못한 사랑 내 가슴을 저미는 건 왠지 난 어떻게도 못하니까. 지는 일보단 미치도록 가슴 아픈 건 지금 널 잡지 못해 한숨만. 난 맞지 못해 한숨만. 짱이다. 감사합니다. 형 이 노래 필살기였어요? 막 필살기를 막 쏘셨네. 노래방 가면 항상. 아~ 혹시 또, 형 필살기 또 뭐 있으세요? 필살기 뭐 그런 거. 그러니까 내가 제일 잘 부른다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냥 약간 이렇게 이것저것 막 좀. 요것저것, 이것저것. 자유롭게 해서. 오, 단어의 고급짐이, 오, 잡스럽게. 네, 잡, 잡스. 트로트 하나 해달라고요? 저희가 지금 잔잔한 곡이라서. 트로트를 하게 되면 트로트를 하게 되면 제가 좀 트로트요? 갑자기 그러면 지금 되게 조용히 하고 있어가지고 좀 그러면 좀 잔잔한 노래로 좀 잔잔한 트로트 불러드리겠습니다. 트로트. 형 아세요? 이 노래 모르신다고요? 안 되나요? 왜 나는 안 되나요? 너무나 되고 왜 나는 안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나요? 사랑 때문에 너무 아프고 너무 아파서 술 한잔 때렸다 오직 나를 버리고 가면 남겨진 나는 어떡하라고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안 되나요 왜 나는 안 되나요 그놈은 되고 왜 나는 안 되나요 얼굴이니 얼굴 아니야 아니면 입방정이니 아 입방정도 아니야 그러면 나는 누구를 만나나요 어머님들 아버님들 안 되나요 아 여러분 저희 잔잔하게 끝내려고 그랬는데 안 되나요 좋습니다 사랑 때문에 뚜껑 열린 듯 뚜껑 열려서 술 한잔 때렸다 아, 여러분들 왜 트로트 하니까 이렇게 모이세요 요질게 나를 버리고 가면 남겨진 나는 어떡하라고 평범한 못하고 이렇게 끝나나요 안 되나요 그놈은 되고 자차 몰라도 난 되나요 얼차 얼굴이니 얼차 아니 그냥 아니니 어우 좋다 그러면 나는 누구를 만나나요 안 되나요 예 예 예 안 되나요 감사합니다. 박수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아니 갑자기 그 여러분들 저희 그 발라드 하는 사람들이에요. 저희 가수긴 한데 그 트로트 가수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저, 네. 와 근데 진짜 갑자기 발라드 할 때마다 네. 아, 발라드 할 때보다 더 반응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단 지금 많이 모여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히든싱어에 출연하셨던 분이고 저는 너의 목소리가 보여 출연했던. 네네네네. 그럼 들어가세요, 아버님. 지금, 여기 앞에 티박스에 이제 돈통에다가 이제 돈을 넣어주셔야지.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원래 되게 침나가지고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이 모여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내가 진짜 엄청 잔잔하게 한다 그랬잖아. 그치? 바로 그냥 모여주셨는데 혹시 트로트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잘 가라, 잘 가라. 형 잘 가라 아세요? 잘 가라. 그만! 그만! 그러면 좀 유명한 노래가 있나? 그러면 박현빈 노래를 믿겼다 감사합니다 아주 그냥 이거 진짜 저희가 이거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그 저쪽이 끝났나요 혹시? 저쪽에 아버님들이 많이 오시네 약주하시고 많이 오셨네. 자, 좋습니다. 그럼 샤방. 아니, 이거, 저희, 이런 스타일 아닌데, 좋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자,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샤방, 박수 부탁드립니다! 잘하네. 한번 그만 아저씨들 그만. 아주 그냥 죽었어요. 사랑도 누구나 사랑하는 매력적인 내가.
사람들 개많아졌어. 얼굴도 샤방샤방 샤방샤방 몸매도 샤방샤방 모든 것이 샤방샤방 샤방샤방 얼굴은 V라인 V라인 몸매는 S라인 아주 그냥 죽겠어요 그냥 죽여줘 모든 것들과 잘 나가는 내가 한 여자를 찍었지 눈 입으신 그녀 모습 너무 해주세요. 샤방샤방 얼굴도 샤방샤방 몸매도 샤방샤방 모든 것이 샤방샤방 얼굴은 V라인 몸매는 S라인 아주 그냥 죽여줘요 아주 그냥 죽여줘요 아주 그냥 끝내줘요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끝 이제 아, 어머님 아버님도 들어가시고요 네 저희 이제 발라드를 부를 건데 네. 아 좋다고요 저희가 안 좋아가지고 아 그게 아니고 저희가 그 이제 이제 대중가요로 하는 물론 당연히 트로트 대중가요지만 좀 이제 20대 30대를 겨냥한 그런 노래를 하는 사람이긴 한데 형 좀 약간 옛날 노래 고쳐 노래 있나요? 퐁싹 퐁싹이요 퐁쩍 퐁싹 뭐가 있어 퐁싹 옛날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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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뭐, 네? 네? 한국말로 부탁드립니다. 한창 컨펀싱이라고 하셨는데, 네, 중국어, 제외국어 배우셨으신 것 같습니다. 그, 네. 니네 그. 에? 뭐라고요?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그럼 무서워. 그럼 무서워. 그럼 뭐 무서워. 곰 세 마리 한 집에 있으면 안 되지. 사육사 불러야 돼 그러면 갑자기 와서 노래도 와요 제목도 와요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 진짜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귀여워 죽겠네 그러면 금지 아세요 금지 저도 몰라요 아니 뭐 제가 뭐 이런 노래를 해봤어야죠 자 마지막 곡입니다 이거 하고 예 이제 좀 슬픈 예, 좀 약간 발라드 하고 저희 이제 마무리 지을게요 둥지 아버님들 둥지 불러도 무슨 소리냐면 광고 소리에 유튜브로 튼 거거든요 여러분들 네. 제가 유튜브 스트리머다 보니까 그 유튜브 광고 좋았어 광고 좋았어 자 여러분들 그 삼국지 뮤와 M 많이 해주시고요 네 일단 성품인증 신삼국지 모바일 아 모바일 오케이 오케이 와 개신나 뭐야 이거 와 우리 아버지 와 우리 아버지 미쳤다 와 진짜 춤 추잖아
너의 빈자리 채워주고 싶어 채워주고 싶어 내 인생을 전부 주고 싶어 이제 너를 내 곁에다 치고 아버지 벗었다 지금 언제까지만 사랑할까봐 우리로 있어 방황하지만 여기 둥지를 틀어 좋다 지난 날의 아픔을 잊어버려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잖아 사랑하는 나 있잖아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난 내가 해줄게 현실일까 꿈일까 사실일까 아닐까 헷갈리고 널 눌러 사랑이 뭔지 그동안 몰랐지 자 버즈 네. 꿈의 둥지를 틀어둬 자 박수 한번 따뜻하게 아 우리 아버지 땡큐 교습도 이런 데 다니시나 보다 춤을 진짜 잘 추시네 채워주고 싶어 채워주고 싶어 내 인생을 내 인생을 전부 주고 싶어 이제 너를 내 곁에다 앉히고 언제까지나 사랑할까봐 우리 더 이상 방황하지만 눈 팔지만 여기 등지를 틀어 지난 날의 아픔을 잊어버려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잖아 사랑하는 나 있잖아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게 사실일까 꿈일까 사실일까 아닐까 헷갈려서 없어져지마 사랑이 뭔지 그동안 몰랐지 내 꿈에 둔 길을